큰 박수. 11시 분, 11시 그 적당이었고요. 비가 올까 혹시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네요. 어제 새벽부터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? 본의 아니게 죄송스럽습니다. 또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기다려주셨다고 하는데, 그래서 오늘은 세 곡을 부를까 합니다. 그래서 더더욱 진짜 뭐 부르지? 세 곡을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마침 또 아까 여기서 나비를 틀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나비를 불러야겠다. 두 번째 곡으로 또 지금 나비 오랜만에 부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제 앨범 3집에 있었죠? 네. 나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세요. 네, 여기서 들으신 곡은 나비라는 곡이고요. 즐거우신가요? 지금이 몇 시인가요? 11시 10시 40 50분? 11시가 되지 않았구나. 시계를 몰라. 시간을 몰라. 시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몰라. 그렇구나. 11시가 된 건 아니었구나. 그 공연 일시가 11시로 돼 있어가지고 11시라고 생각했는데 일찍 시작했대 우리가. 몰랐구나. 저희가 마지막까지 오늘 또 다양한 무대 준비하고 있고, 또 오늘은 저희가 무슨 아이돌 스케줄처럼 공연이 두 개예요. 또 주말이라, 공연이 두 개인데 혹시 저녁에 오시는 분? 대부분 오시는군요. 네, 저녁에도 또 지금 공연과 마찬가지로 바람과 공기를 느끼면서 또 어떤 곡을 부를지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또 오늘 여기서 부르지 않는 거고, 또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되도록이면 하겠고요. 이어서 마지막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도 이 곡은 그래도 마지막은 뮤지컬 곡인데, 이 곡은 저녁 공연에는 제가 웬만하면 다 거의 다 뮤지컬로 꾸밀 아닐까? 정할 수는 없겠다. 아무튼 이번 마지막 곡은 뮤지컬 곡으로, 제가 뮤지컬 출연했던 곡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가사 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좋은 가사 말을 됐으면 좋겠고, 또 여러분들이 어머님을 떠올릴 수 있는,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는,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어머님께 인사해서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을 한번 전달하길 바란 뜻에서 나의 소리, 살다 보면 이 곡이 좀 길어요. 7분짜리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래 기다리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긴 걸로 또 준비. 이거는 또 사실 부단장님이 세 곡을 또 하라는 얘기도 부단장님이 얘기였지만, 세 번째 곡도 7분이라서 세 곡이나 준비하는데 또 7분짜리가 괜찮을까 했더니 오래 기다렸다,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또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흔쾌히 준비한 마지막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아침부터 공연에
예, 아침 저녁 또 그러면 또 보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즐겁게 호응해 주시고 박수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오늘 7시에 공연이 있는데 그때까지 혹시 또 오시는 분들은 또 실종아동 찾기 캠핑도 하고 날씨도 오늘 선선하니까 공원도 둘러보시고 저녁에 또 오는 날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인사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별채 차렷! 네.